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율입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가족분들을 찾아뵈러 가거나 시골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베이핑 덕후분들 전자담배 가지고 여행 가셨다가 벌금 폭탄 맞으시고 또 여행길 망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선율이가 우리나라 분들이 자주 찾는 여행지들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한 국가, 그리고 불가능한 국가를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 공유에 앞서 각 국가별로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 여행 전에 꼭 꼼꼼히 최신 정보를 재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수하물 규정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전자담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전자기기입니다. 그래서 위탁 수하물이 아닌 기내 수하물로 작은 가방이라든지 기내용 캐리어에 담아서 탑승을 해주세요. 그럼 액상은 뭘까요? 액체류죠, 당연히. 그래서 위탁 수하물로 지퍼백에 꼼꼼히 포장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입 금지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태국. 전자담배 반입 규제가 최초로 생긴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푸켓 여행이 정말 좋았는데 전자담배 사용을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네요. 쪄서 피는 관련형, 그리고 우리가 액상 넣어서 피는 액상형, 요거 두개다 모두 반입을 넘어서 거기서 소지만 해도 벌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요,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아쉽게도 우리 태국 여행 가실 분들께서는 집에 전자담배 잠깐 모셔두고 출발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완전 금지예요. 전자담배를 소지만 해도요, 싱가포르 달러로 5,000달러의 벌금이 와르르르르 여행 갔다가 지갑 다 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불가능한 국가는 대만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전자담배 사용하는 사람을 목격해서 그거를 고발하면 포상금이 또 있대요. 지켜보는 눈이 많을 수가 있으니 꼭 집에 두고 떠나주세요. 다음으로는 홍콩입니다. 홍콩은 아쉽게도 얼마 안 됐어요. 2022년도부터 금지가 되었어요. 소지만 해도 이제는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홍콩에서 사용을 하신 분들께서도 올해는 꼭잘 생각하셔서 두고 가셔야 돼요.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 소지 금지, 반입 금지, 다 금지. 자, 이제 불가능한 국가를 알아봤어요.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그러나, 와우! 22년도부터는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는 1개에서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 목적은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 액상형 전자담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액상 용량이 100ml를 초과하면 안 돼요. 용량 체크! 한번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일본. 아주 가까운 나라죠. 그래서 연휴에 정말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일본은 관련형이나 액상형 모두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 갈때 고텍S를 또 챙겨서 잘 사용을 하고 왔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에 대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1리터 이하로 챙겨 가셔야 됩니다. 포장은 100ml로 개별 포장을 하셔야 하고요. 꼭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요. 특히 도쿄 같은 경우는 엄청 이쪽 규제가 빡세요. 그래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절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용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개인 사용 용도로는 특별한 규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요거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죠? 흡연 시 지정 구역에서만 흡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베트남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예요. 뿌이뿌이뿌이뿌이. 실제로 현지인들도 흡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호치민에서 좀 규제가 빡세졌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운이 안 좋으면 다 뺏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에 좀 맡겨야 될것 같네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Next! 호주입니다. 전자담배 반입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전자담배가 별별 디자인 및 기능이 탑재된 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 특이하면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멀한 걸로 챙겨갑시다. 다음은 미국. 미국은 완전 쌉 가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보통은 완전 가능이에요. 근데 이제 주별로 법적 규제가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본인이 가는 여행지의 법규를 꼭 확인을 하고 떠나주세요. 영국 베이핑 완전 free,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행지별 전담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도입부에 말한 것처럼 각 국가별로 정책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행 전에 꼼꼼히 최신 정보를 재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들 즐거운 여행 또는 추석 보내시고 안전한 베이핑 하세요. 선율이었습니다. 안녕.